샬롬. 성경 쉽게 읽어주는 나무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2장 읽어볼 차례인데요. 앞에 11장까지는 하나님께 왜 순종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한 설교였다면 이번 1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럼 오늘 내용 바로 읽어볼게요. Let's go! 이것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에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지켜야 할 명령과 율법이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것들을 잘 지키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쫓아낼 민족들이 신을 섬겼던 곳을 헐어버리시오. 그들은 산 꼭대기에서 언덕 위에서 그리고 잎이 무성한 모든 나무 아래에서 자기 신들을 섬겼소. 여러분은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그들의 돌기둥을 부수고 아세라 우상을 불태우고 다른 우상들을 찍어버리시오. 그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없애버리시오. 또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릴 때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던 방식대로 예배드리지 마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지파들 가운데서 예배드릴 장소를 선택하실 것이오. 여러분은 그곳을 찾아가시오. 그곳으로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가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얻은 것의 10분의 1과 여러분의 특별한 예물도 가져가시오. 바치기로 약속한 것과 여호와께 드리기 원하는 특별한 예물도 가져가시오. 소와 양의 처음 태어난 것도 가져가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신 그곳에서 가족과 함께 먹으며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잘되게 하신 모든 일들을 가지고 기뻐하시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방법으로 예배드리지 마시오. 지금은 각 사람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고 있소.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편히 쉴 곳에 아직 이르지 못했소. 그러나 여러분은 곧 요단강을 건너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살게 될 것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편안히 살 수 있게 해주실 것이요. 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예배 받을 만한 장소를 선택하실 것이요. 여러분은 내가 일러주는 모든 것, 곧 태워드리는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여러분이 얻은 것의 10분의 1과 여러분의 거제물과 여러분이 여호와께 약속한 가장 좋은 것을 그곳으로 가져가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시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와 남종, 여종과 자기 땅이 없이 여러분의 마을에 사는 레위 사람들도 다 함께 기뻐해야 하오.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아무 곳에서나 드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오. 그것을 바칠 때에는 앞으로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지파들 가운데서 한 곳을 선택하실 테니 그곳에서만 바치시오. 거기에서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것을 다 지키시오. 고기를 먹고 싶을 때는 여러분 마을 어디에서나 짐승을 잡아 그 고기를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소. 깨끗한 사람이든 부정한 사람이든 노루나 사슴을 먹을 때처럼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소. 그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이오. 그러나 피는 먹지 마시오. 피는 물처럼 땅에 쏟아버리시오. 여러분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0분의 1과 소나 양의 처음 태어난 것과 여호와께 바치기로 약속한 것과 자발적으로 드리는 낙헌제물과 들어 올려 바치는 거제물은 성 안에서 먹을 수 없소. 그것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남종과 여종과 자기 땅이 없이 여러분 마을에 사는 레위 사람들과 함께 드시오. 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이 이룩한 일들을 기뻐하시오. 여러분이 그 땅에 사는 동안 레위 사람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땅을 넓혀주실 것이오. 그때 여러분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면 얼마든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소. 만약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배 받으실 장소로 선택하신 곳이 여러분이 사는 곳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나 양을 잡아서 여러분 마을에서 얼마든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소. 깨끗한 사람이든지 부정한 사람이든지 노루나 사슴을 먹을 때처럼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소. 그러나 피만은 먹지 마시오.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오.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으면 안 돼요. 피는 먹지 말고 물처럼 땅에 쏟아버리시오. 피를 먹으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해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하는 일이 잘 될 것이오. 거룩한 물건인 성물과 여호와께 바치기로 약속한 물건은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가져가시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러분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치시오. 고기와 피를 함께 바치시오. 다른 제물의 피는 제단 둘레에 뿌리고 고기는 여러분이 먹어도 좋소.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잘 지키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착하고 올바른 일을 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하는 모든 일이 잘될 것이요. 여러분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사는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앞에서 그 나라들을 멸망시키실 것이요. 여러분은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땅에서 살게 될 것이요. 그들이 멸망한 후에 그들의 풍습을 따라 사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이 나라들은 어떻게 예배드릴까?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 라는 말은 하지도 마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런 식으로 섬기지 마시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자기 신들을 섬길 때 따랐던 방법을 싫어하시오. 심지어 그들은 자기 신들에게 아들과 딸을 태워 바치기까지 했소.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부지런히 지키시오. 거기에서 조금도 더하지 말고 조금도 빼지 마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땅에 각양각종의 우상 제단들을 모조리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제단을 부수고 석상들을 깨뜨리고 목상들을 전부 불살라버리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미션입니다. 기존에 만연하던 그쪽 사람들의 그런 우상숭배 문화를 처단하고 도려내는 일. 이게 가장 크고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4, 5절에 보시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릴 때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던 방식대로 예배드리지 마시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배드릴 장소를 선택하실 것이오. 여러분은 그곳을 찾아가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원주민들은 자신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곳은 아무데나 택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신당을 만든 뒤에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선택한 곳에서 신을 섬기는 행위는 사람주의의 인본주의 종교이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종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한 장소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 마음대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십일조에 관한 언급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 백성들의 십일조 헌금은 레위인들의 월급으로 쓰였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국가에서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그런 개념입니다. 12절, 18절, 19절에 걸쳐서 레위인이 언급되고, 레위인들은 땅이 없으니 그들을 잊지 말고 잘 챙기라고 하십니다. 또한 예배 장소가 정해져 있다 보니 제사 제물로 쓰이는 그 짐승들을 그 장소에서만 도축할 수가 있었는데요. 단순히 그냥 식용으로 잡는 생축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아무 데서나 잡아먹어도 된다고 특별히 배려를 해주셨어요. 예전에 광야 생활할 때는 식용으로 잡는 고기여도 무조건 성막 앞으로 가져와야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그 넓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는데 그 고기 먹으려고 수시로 중앙 성전으로 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규례를 좀 바꿔주신 거예요. 와우! 단, 아무 데서나 아무 때나 고기를 먹되 피는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피는 땅에다가 다 쏟아버리고 고기만 먹어야 해요. 왜 피를 못 먹게 하냐면 피는 생명 자체와 동일한 것이고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제사용 제물은 반드시 주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가서 피와 고기를 모두 바치고 희생 제물의 피는 제단 옆에 붓고 제사 드리고 남은 고기는 정해진 장소에서 먹습니다. 그리고 제사용이 아닌 그냥 식용 짐승은 아무데서나 잡아도 되고 먹어도 되지만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체크! 그리고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아, 이 얘기도 너무 지겹도록 하고 있는 얘긴데요.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고 그들의 삶의 방식과 종교가 보일 수밖에 없으니 그들의 종교와 문화가 이스라엘의 종교와 문화와 섞이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걱정하고 설교하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그러한 안전장치들을 마련하고 계시고요.
자, 이렇게 오늘 신명기 12장을 같이 읽어봤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제일 먼저 다루기 마련이죠.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우상 숭배 문화 철결, 우상 숭배 금지. 이 점은 우리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싫어하시고 항상 언제나 가장 먼저 앞세워서 강조하시는 내용이니까요. 이렇게 모세의 또 하루의 설교가 끝났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